삼성그룹의 정관계 불법 로비 자금 제공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안기부 불법 도청 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 오늘 참여연대는 이 사건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에 나서고자 합니다. 검찰은 해당 범죄 사실이 매우 중하고 국민적 의혹이 지배한 만큼 삼성그룹의 정관계 불법 자금 제공 사건에 대해 단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서 그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안기부의 불법 도청 행위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삼성그룹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한 여야 정치인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97년 대선 당시 삼성그룹이 여야 정치권에 제공한 불법 로비 자금의 규모와 관련자, 로비의 실체 등이 분명히 밝혀져야 합니다. 삼성그룹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검사들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진행해야 합니다. 여야 정치권과 검찰 등에 조직적으로 불법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석현 전 중앙일보 사장과 이학수 당시 비서실장, 그리고 이를 직접 지시하고 그 상황에 대해 체계적으로 보고받았음이 명백하게 드러난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안기부의 불법 도청 행위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봤습니다만 공소시효라는 벽을 넘기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안기부의 불법 도청 행위라고 한 것이 오랜 군사독재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던 안기부의 국가 공권력 남용 행위임은 분명하고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와 책임 추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불법 도청에 대해서 물론 진상규명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이미 드러난 삼성그룹의 정관계, 특히나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불법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